내 만약에 얘가 숙이고 네. 본인이랑 하면 여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완전히 빠지든가 이렇게 가든가 다 틀리는 거야. 오케이. 그러면 그만 이거 저도 가야 되거든요. 또 본인 따라와. 이거 하는 게 나은 거야. 오케이. 그렇게 센터가 잘하면 틀린 한 방에 되게 점수가 많이 나요. 여기 여기가 왔다 갔다 하시잖아. 내가 얘도 한 번 갔는데 하이 센터가 안 따라왔어. 그거 한 발 들어가면 잘못이 잘못이 맞아. 자연스럽게 꼴대기 들어가요. 5번은 꼴대기로 쭉 내려가도 그 얘가 5번이 올라오면서 막아야 돼. 하이에 계속 처음 섞은 경우가 본 것 같아요. 어차피 꼴 밑에서 이제는 아니잖아. 그렇죠. 오늘 수능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하나도 안 먹어. 아. 다이어트 한다고 하나도 안 먹었어. 아. 나 했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제 센터가 아니야? 네, 슈터, 슈터. 아, 왠지 실 잘 들어가네. 네. 서건 씨를 잘 아시는 느낌이다. 본인이 하셨나 보다 싶어 찾아보니까 잘하는 팀이 되겠더라고요, 보니까. 아, 이거 뭐. 우리는 한참 훈련 타임. 네, 그 농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뭐야, 많이 직장에서 이용수의 애들이. 아,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오게 돼갖고. 나이 들어 처음 보는 거라. 아, 대학교 때 열공하시고. 대학교 때는 놀러 다녀서 운동하고 잠을 자고. 처음에 문호 형이 취해가서 이게 숙소인데 3.7 다 에어컨 나갔고 엄청 민망하더라고요. 아, 그럼 문 형은 안 하죠? 대회 같은 거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. 이런 것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. 나가면 진짜 재밌어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아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막 없어지니까 안 그래도 결혼하고도 운동 많이 했잖아요. 이거 약간이나 막 이런 데 웃는 사람들도 많고 키가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나와요? 왜 엄청 많아요? 엄청 왜 나오세요? 아마추어 같은 건 아니야? 아니요. 그렇긴 한데 선수 없이도 잘한 팀들도 있어요. 아, 네. 또 그 선수 출신이라고 물론 압도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얘도 이 동호회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이 선수 하나는 못해요. 선수가 다르고 딱 배운 거 하나였어요. 수비할 때 수반 눈가리라고.
Thank you.